167에 52kg인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날씬하긴 한데 배는 뱃살이 있어요? 혹시 그럼 뱃살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진짜 이게 숨어있는 뱃살이 있어요. 다들 공개해 주세요. 오늘 웬일이니? 아니 배가 약간 그거네. 약간 좀 배가 옆으로 좀 들어보세요. 어머 어머 있어요. 내미신 게 아니라? 내 내미신 게 아니라? 임신하신 건 아니죠? 자 그럼 이분의 허리들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앉으니까 이게 그래서 오래 앉아 잠깐만요. 뒤에 잠깐만요. 뒤에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복부 위원들이 참 많죠. 자. 누르지 마시고. 84. 84. 84. 84가 나왔어요. 자, 5초 만에 과연 이분의 뱃살은 어떻게 변할지. 자, 자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눈 크게 뜨시고. 예, 배를 우선 직접 만지시고요. 배를 만지신 상태로. 오케이. 이마 가라. 오케이. 세보네오. 슬로우. 이마 가라. 오케이. 세보네오. S자 신었어. 이제부터 척추를 S자로 만들겠습니다. 왜니 앙아뜨 가라 고비오가. 이렇게 위에 올라온 상태로 5초 동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기세요. 자, 갑니다. 자, 시작! 시작! 1, 4, 3, 2, 1. 끝! 천천히 오, 무서워. 어? 자, 제발. 자, 바로 재요. 바로 재요. 바로 재요. 어, 들어간 거 같아. 육안상으로도 좀 들어간 거 같거든요. 아니, 확 얇아졌어. 됐어? 자, 과연? 와! 예? 가만. 4. 75? 75? 우와! 75! 몇 센치 맞은 거야? 9cm! 옆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9cm가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 아, 대박! 아, 아, 여기 다 들어갔어! 아니, 아까! 왜? 아까 분명히 우리가 임신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아니, 지금 했었는데. 아까도 편했고 지금도 편해요? 네. 환하게 숨쉬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시원한 느낌이고요. 네. 배를 내밀고 싶어도 이게 뭔가 갇힌 것 같아서 잡아주는 느낌. 네,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아프진 않았고 아프진 않고. 그리고 뒤에 아까 허리가 꾸부정했는데 지금 뒤에 보세요. 허리 라인도 S 라인이다. 너무나 완벽하게. 그럼 이 상태로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지. 그래. 또 지분노 노력 시다 이제 쭉또 되기만. 아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나른해야 되기에 1시간 그래야 되는 모드를 봐야 말입니다. 아, 하지만 뭐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일주일 정도의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코츠も教えますって言ってください. 아, 하지만 그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지금 최선을 깜짝 놀랐어요. 야, 일단은 패널 여러분들 나도 체험하고 싶다. 나오세요. 줄 서요. 5초가 되니까. 예. 일단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뭘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수지. 앉아. 말 그대로 정말 이팁이에요, 이팁에. 아이고. 아이고, 많다. 자, 92예요. 92cm예요. 자, 5초입니다. 왠이 앙아뜨가라 국기우시마스카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올린 다음부터 호흡도 중요하거든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몸을 들려 올린 상태로 처음에는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내뱉으래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멈춘 후에 배를 부풀립니다. 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네. 자, 자 이기만. 갑니다. 자, 갑니다. 가요. 자, 됐어요. 오! 오! 됐어요. 자, 이제 제요. 됐어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금 느낌이 어때요? 배 복근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로. 92였다가 지금은? 84! 와! 됐어! 일어나서신 다음에요. 옆으로 와봐요. 아니, 들어와, 허리도 보이다, 허리. 기수 씨! 봐봐, 여기 쏙 들어왔어요, 여기가. 기수 씨, 잠깐만요.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그러니까 살들이 밑에 다 쳐져 있다가 네. 그게 갑자기 올라오면서 가운데로 싹 몰리는 느낌? 아이언맨 같은 느낌.